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고스트 아미 클랜의 분님. 첫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냅니다. 상대는 얼음 골렘을 냈습니다. 다음 카드는 머스킷병입니다. 얼음 골렘을 앞세우고 머스킷병이 뒤에서 공격을 넣는 형태의 카드입니다. 독이 나왔고 다리를 건너오면 발키리를 놓겠습니다. 독이 빠졌기 때문에 엘릭스 정제소를 오른쪽 킹타워 옆에 넣어보겠습니다. 엠라이더입니다. 아이스 스피릿과 함께 와서 지금 바바리안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고 적 대포가 빠졌기 때문에 호그라이드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 대기 중. 아, 감전 좋았습니다. 바바리안이 살아나왔고 지금 데미지가 200까지 깼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프린세스 타워를 깼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됐다는 걸 말하고 머스킷병이 다리를 건너오면 다시 한번 발키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이 고블린 오두막과 엘릭스 정제소를 한 번에 공격을 하는 좋은 위치에 떨어졌고 지금 얼음 골렘이 다시 건너오고 있습니다. 램라이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릭스 정제소 깔지 않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스가 10이 되는 순간 램라이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릭스 정제소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아이스 스피릿이 왼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램라이더가 오고 통나무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통나무 맞으면서 램라이더 공격이 그대로 들어왔고 독이 왼쪽으로 와서 엘릭스 정제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감전을 대기하면서 해골 군대를 예상했지만 해골 군대를 놓지 않고 머스킷병이 나왔습니다. 머스킷병이 파이볼에 밀려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통나무가 올 것 같습니다. 독과 통나무가 함께 왔고 맵라이더는 방어가 됐습니다. 독이 빠졌기 때문에 엘릭스 정제소를 설치해도 됩니다. 왼쪽으로 머스킷병을 놨기 때문에 왼쪽으로 고블린 오두막을 놓겠습니다. 참고블린 한 대 맞은 머스킷병은 파이어볼로 정리가 가능하고 램라이더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고 지금 300까지 200까지 오른쪽 프로세서 깨졌습니다. 지금 독과 통나무 데미지가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HP가 많이 떨어져서 깨졌고 지금 머스킷병과 랩라이더가 함께 건너오면서 방어가 됐습니다. 해골군대나 대포 예상했고 대포 깨지면서 호그라이더 때렸습니다. 얼음골렘 방어됐고 1100 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엘릭스 정제소 가운데 설치해서 랩라이더를 방지해주고 지금 머스킷병 오고 있고 랩라이더 옵니다. 독과 통나무가 올 거고 엘릭스 정제소가 깨지더라도 타워가 아닌 고블린 오두막으로 오도록 고블린 오두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호그라이더가 뛰면 대포가 나올 거고 대포와 타워를 한 번에 파이어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스 스피릿이 정리됐고 호그라이더가 타워를 마무리했습니다. 해골 군대를 예상했던 게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